2023년 8월 24일 하반기 비전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디렉터 교체와 리마스터, 마스터 리코어, 몬스터 라이프 삭제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스토리 쪽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유에이지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아르테리아, 카르시오는 한동안 많은 유저들에게 도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스토리 감상 레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리를 추가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는 신규 지역 추가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스토리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 다른 방식 중 한 가지로 10월 차원의 도서관 에피소드 추가가 확정됐습니다. 그란디스는 현재까지 수직으로만 이야기가 쌓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제른 다르무어나 지역별 이야기를 이번 10월달 차원의 도서관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규 스토리의 추가, 확장에 더불어 다시 보기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메이플 크로니클도 지속적으로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추가되지 않은 직업들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추가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스토리,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 판테온, 미래의 문과 같은 스토리들도 구조적, 내용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9월부터 차차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전 토크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이게 다입니다. 일단 여름 겨울에 가끔 끼워서 업데이트하던 차원의 도서관을 드디어 비수기에 추가하는 게 좋으면서도 왜 이제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10월달에 추가되는 차원의 도서관은 그란디스 쪽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기존의 스토리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비수기에 그란디스 관련 떡밥을 차원의 도서관으로 뿌린다면 다음에 나올 스토리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토리를 횡적으로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현재 만렙이 300인 시점에서 285까지 스토리를 내놨으니 이번 겨울에 신규 스토리나 지역이 나온다면 285 아래 레벨 유저들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스토리를 개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정 오류가 많은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 그란디스 신규 직업이 나오면 입국 심사대가 되어버린 판테온, 나름 시그너스 기사단 스토리의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미래의 문은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미래의 문은 시그너스 기사단으로 플레이하거나 미하일로 플레이해도 다른 직업들과 큰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기사단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는 건데도 말이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직업들은 플레이하면 특수 스크립트를 넣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슬리피우드 같은 신규 지역이 나오길 바라지만 기존에 있던 스토리의 개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미래의 문 지역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만물 카오솔 같은 설정도 아예 싹 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서사를 추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 차원의 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차원의 도서관 말고도 스토리를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디렉터 아래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비전 토크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